12장에 들어와서 11장 지난 장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달라진 점이 뭔지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어플리케이션 부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인데 여기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호출했는데 하나 사라진 게 있죠. 프로세스 레지스트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위에 있었나요? 위에 아래에 있었나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파일 자체가 사라졌어요. 이게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던 네임 비아 투플이었죠. 비아 투플 대신에 이제 글로벌 네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임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글로벌 비아가 아니라 이번에는 글로벌 아톰이 앞에 붙어 있어요. 뒤에 부분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빔을 어느 한 노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노드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컴퓨터들이 서로 공유할 거란 말이에요. 이 소스 코드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름은 글로벌하게 클러스터 내에서 유일한 이름이어야 되겠죠. 컴퓨터 어느 한 노드 내에서 유일한 이름이 아니라 여러 노드들로 구성된 클러스터 내에서 유일한 이름이 되어야 하니까 이름을 글로벌 네임, 글로벌로 바꾸셨어요. 그죠? 자, 그 외에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전에 그 뭐예요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Where is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호출하는 게 글로벌 네임 여기서 호출하나요? 아니면은 캐시에서 캐시부터 보는 게 맞겠군요. 자 캐시 보시면은 이 해서 이 부분은 동일하고 여기도 동일하고. 서버 프로세스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existing process to the list name 이게 이미 동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동작하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는 것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노드 자기 노드에서만 찾으면 됐지만 지금은 글로벌 환경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독일이나 일본에 있는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to do 서버에 where is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to do 서버에 where is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찾는 거 global where is name 해서 이걸 호출하죠. 이거 어디서 봤나요? 요거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찾는 거 global Where is?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글로벌 Where is? 기억나시죠? 그 내용입니다. 요걸 해서 이제 글로벌에서 찾아보고 있으면은 리턴하고 없으면은 nil이 되겠죠? 이게 nil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죠. 그죠? 그 부분이 달라졌어요. 아주 조금 달라진 거죠. 서버 내용에서 보시면은 where is가 추가된 거 외에는 달라진 게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뭐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요건 제가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건 넣었는데 요거는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넣었던 건지 아니 원래 있었던 건지 잠시 좀 헷갈리네요. 있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child spec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시스템 explorer잖아요. 여기서 초기화 시키죠. 그래서 child spec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application patch environment에서 불러왔습니다. 이것도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죠. config 그죠? 지난 에피소드가 아니고 11장 마지막 웹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불러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컴피그에서 컴피그.exe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딱히 뭐 다른 값이 풀사이즈 있고 폴더는 있고 요 값입니다. 그죠? 요 내용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요 부분은 보시면은 요게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새로운 사람이 사용자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폴더를 만들고 또 그 폴더에 그 사람의 이름이 맞는 투두 리스트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게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죠? 자, 그리고 풀보이 차일드 스펙에서 이것도 10장이었나요? 10장에서 우리 새로 추가했던 부분이죠. 그 내용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풀보이에게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풀보이 DB 세팅 되고 풀사이즈 들어가고 풀사이즈하고 이것도 다 키워드 패치에서 가져왔습니다. 키워드 패치해서 DB 세팅 이죠? DB 세팅은 여기 있는 이 값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DB 폴드 초기 시작하는 값 이것도 10장에 있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자,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여기 이제 스토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니까 예전에는 스토어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스토어 로컬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get은 풀보이 트랜잭션 이전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없죠. 그리고 이 스토어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이전의 스토어죠. 그죠? 이전의 스토어 코드입니다. 이전에 있던 스토어는 스토어 로컬로 바꾸고 그리고 스토어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RPC 멀티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멀티콜은 뭐냐 하니까 클러스터에 구성되어 클러스터에 포함된 모든 노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모든 노드들에게 콜을 보내는 거예요. 콜. RPC 콜이에요. RPC 콜은 뭐였나요? 또 기억나시나요? RPC 콜. 지난 에피소드에서 RPC 콜 했었죠? 요겁니다. 자, RPC 콜 이거는 특정한 노드에게 MFA 모듈 펑션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이 RPC 콜이에요. 그런데 RPC 멀티 콜은 뭐예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아, 죄송합니다. RTP 멀티 콜은 콜은 콜인데 노드에 있는 아니죠.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노드들에게 모듈. 그죠? 그리고 스토어 로컬은 펑션이죠. MFA. 여기 M입니다. M. 이고 여기 펑션 F고 얘가 아규먼트 A. 이고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은 말 그대로 이게 일이 뭔가 제대로 안 되면은 프로세스를 마냥 붙잡고 있지 말고 중단하라는 거죠. 5초를 준 겁니다. 디폴트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나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노드들이죠. 만약에 노드가 지금 차이나 마찬가지예요. 차이나하고 여기다 뭘 하나 스타트를 시켜놓을까요?